이른바 몸매 보정용 제품은 여성들만 입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속칭 아저씨 러닝 대신에 얇고 시원한 셔츠만 입는 요즘 멋쟁이 남성들은 남성 전용 보정 제품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권기범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쿨비즈 패션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신승엽 씨. 뭔가를 꺼내서 화장실로 향하더니 가슴에 붙입니다. 신 씨가 붙인 건 바로 젖꼭지 가리개, 이른바 유두 패치입니다. 유두가 비치거나 모양이 도드라지는 걸 막아줍니다. 붙이기 전에는 좀 너무 돌출돼서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붙이고 나서 자신감이 아주 생겼습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차는 사람을 위한 곁땀 패치도 있습니다. 옷 안쪽에 붙이면 땀 자국과 냄새를 막아줍니다. 이 제품은 땀이 많이 나서 겪을 수 있는 민망한 상황을 막아줘서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동의 한 백화점. 남성용 보정 속옷을 팔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남자 손님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찾아옵니다. 화장품 매장 남성 코너는 다리털 숱을 줄여주는 면도기도 팝니다. 이 같은 남성 콤플렉스 보정 제품은 여름철에 특히 잘 팔립니다. 쿨비즈를 즐겨 입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옷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남성들의 결점을 가려줄 수 있는 상품들의 판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원함과 멋,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는 남성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기범입니다.